걸 공략할 때는 항상 공병과 함께 싸주면 됩니다. 이 여러분 다 밀고 들어가서 한 번에 갈게요. 또 정착지를 활활 불태워 줘야겠네. 교화대 앞으로 먼저 올리고 창수물이 드디어 불태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집결하십시오. 우리 장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불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 불태워버려! 다 불태워버려! 다각도로 가서 이제 살살 다 불태워버려. 쓰레기 녀석! 이놈의 반란은 끝났다! 적당히 봐주려고 했건만. 모든 병력의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아, 오늘 맞아. 인터넷 기사를 불려서 인터넷을 손봤습니다. 지금 유튜브가 아마 중간에 몇번 끊긴 게그 회선 탓이지 않을까 하는. 속도가 기가 쓰는데 반도 안 나와가지고. 이 시간은 끝났다. 입만 열면 빈말뿐이로구나. 다시 속도를 붙고 있습니다. 싹다 불태우고.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공병 따라가는 거좀 조심하고요. 상태 지정해 놓고. 만들어야지. 이거 이제 애들 힘랩이 찍어야 돼. 힘랩을 찍어야지. 우리 의지의 방패대 출동합니다. 여기 저번에 방송 보신 분들, 이야기하신 분들.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사격. 농부에서 황건적. 농부가 원래 황건적이잖아. 적들이 농부가 도망친다! 황건적인데 겁쟁이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황건적. 언제든지 황건적이 될수 있습니다. 이게 뭐지? 아, 형주보병대. 불로 다 조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 맛을 보여줘라. 적들이 도망친다. 근본이 황건적. 내가 그렇게 되나? 근본이 황건적? 아름다운 광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타오르는 도시를 보며 즐거운 삼타로입니다. 갑시다. 황건의 건하들아. 적의 도시를 불태워라. 아니, 몰입, 게임에 몰입이라고 말해주세요. 게임에 몰입이라고 말해주세요. 게임에 몰입. 적군이 몰입이라고요? 도망칩니다.
레고 던지기. 레고 던져. 또 야간 전투도 걸리고 해서. 다 싹 다 불태워버려. 귀의하지 않으면 죽음뿐이다. 화살이 떨어지다니 사격할 수가 없다. 귀의하지 않으면 죽음뿐입니다, 여러분. 얘들 모랄이 이렇게 막 빠져 있어요. 어찌 또 화살이 쏘지? 어디서 나에게 또 화살을 쏘는고? 이게 처음에 이렇게 사격 저항인 애들도 불화살 계속 맞다 보면 모랄이 쭉쭉 떨어져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성전을 할 때 약한 부대는 빨리 보내는 게 좋아요. 폐지시키는 게 좋아. 강한 부대보다. 아구, 저, 이, 같은 병력이 하나 탈출을 시작하면 또 모랄이 빠지거든요. 아군이 폐주하면 마이너스 9죠? 폐주하는 아군이 많을수록 또 모랄이 떨어집니다. 그런 거 잘 생각해서 가야 됩니다. 자, 적부터 먼저. 와, 붙어 있는 거 보십시오. 스킬 붙어 있는 거 봐. 화살이 바닥났습니다. 칼을 들어야 합니다. 준비 완료. 뭐? 전투로! 놈들을 쳐라! 놈들을 쳐라! 남았었네. 그저 황건은 궁병만 있으면 끝입니다. 천하를 위해. 황소도 스킬이 좋거든요.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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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를 잡아라. 승리가 눈앞입니다. 승리가 눈앞입니다. 오케이. 광양양 씨 잡으러 가자. 광양양 씨. 광양양 씨 잡으러 가야죠. 호창이라도 장수를 뛰쳐 들어와서 아군 병력이랑 같이 싸우면 금방 마무리됩니다. 가자! 큰 피해 없이 전투를 승리 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래도 야전에 싸우는 것보다 적들이 이렇게 박혀있을 때 압도적인 궁수의 병력으로 화살수가 또 많아서 쟤들이 황건 병사들이 이런 식으로 공략하기 좋습니다.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미미한 피해도 계속 주기적으로 주면 모랄 빠지고 피해 입으면서 결국엔 패퇴하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제국 창병 아니고서요. 아직은 전부 다 이제 티아가 다 났기 때문에. 뭐 하지만 불굴 달린 뭐 병종이 있거나 이러면 좀 그런데.
분기를 뚫고 뛰어가라. 자, 거의 다 끝났죠? 여기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적들이 도망친다. 자, 마무리는 빠르게 돌릴게요. 6위 끊어내고 여기 점령하면 오케이. 놈들이 도망친다. 마무리 됐죠? 같으니.